안녕하십니까. 아, 햇빛 좋습니다. 테미를 쳐야 되는데, 이걸 이렇게 붙이느냐인데, 밖에서 보이는 거는, 큰 거는 보이는데, 이 작은 거는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. 그래도 붙일까요?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안쪽으로 보이게 붙이느냐, 바깥쪽으로 보이게 붙이느냐. 시죠. 전화 왔었네. 예. 아니요, 거기 12시 반부터 시작하잖아요. 1시부터 시작하잖아요. 아니요. 1시에 시작하는데요.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애터미 대문에다가 세개더 붙이고. 저 회장님하고 오늘 무슨 사진 찍을 스케줄을 거기서 잡았는가 봐요. 그래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윤해진 본부장님만 오셔가지고. 나는 형님이 시간 나시면 좀 잠깐 짬 내셔가지고 오셔서 얼굴도 뵙고 차도 한잔 마시고. 예. 아, 이제 홍어 먹으러 등전동 3시간 걸려서 갈 수는 없고요. 예. 예. 내일이 금요일이죠. 어제가 수요일이었으니까. 네. 금요일날 뭐 움직일 거 없는데요?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체납금 단장님 미팅인데? 그렇지. 근데 토요일 날좀 일찍 올라가야 되니까 네. 그 전날 가서 일부러 뽑고. 아, 예. 그냥 또 가서 뭐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놔. 아, 예, 저는 가서 잠깐 그 원데이 세미나 가서 보고요. 뭐 혼자 본부장님. 가니? 아니, 같이 갈 사람을 계속 뭐 형님한테 전화하고, 저 범종이한테 전화하고, 보모한테 전화하고, 여기 또 천안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, 광민이라고 그놈한테 전화하고, 여기저기 다 전화했는데, 오늘은 도저히 안 돼서 어디 길 가는 게 계집기라도 모가리 잡고 하나 품에 안고 가야 되든가. 이 아깝잖아.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뱅크 그러니까요. 끌고 갈거 아니야? 예? 뱅크 끌고 갈거 아니야? 지금 배를 끌고 갈까, 와이프 차를 끌고 갈까 생각 중이야. 아무도 안 가면은 그냥, 운영비가 많이 나오니까 배는 냅둬 불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면 배는 끌고 가는데 뭐 니네 뭐 집에서 해. 뭐 가깝던 마음 공주 가는 거 예, 가까워요. 오토바이 타고 하는데 어때? 아, 오토바이도 시동 한번 걸어야 되는데 여동생은 수당 받은 거야?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거죠. 첫 수당 맞는 거가 첫 수당 그게? 받은 거죠. 기분 좋은 거야? 제일 빠르죠. 알았어, 잘 갔다 오고. 예.
간다 그러고 와이프도 못 간다 그러고 아들도 못 간다 그러고 광민이도 못 가, 범종이도 못 가, 부모도 못 가, 다 못 가면 나 혼자 간다. 상영영도 못 가, 나 혼자 간다. 애터미는 세미나를 가야 됩니다. 세미나를 가야 뭐가 돼도 됩니다. 나무 잘랐더니 톱밥 살벌하네. 빛 좀 쬐까요? 이럴 줄 알고 제가 반바지를 안에다 입어놨습니다. 이제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계절이 한 달 정도 남았네요. 그만하시죠. 10분 돼버렸네.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사업 잘 펼쳐나가십시오.